송파구의 2021 송파 언택트 관광지를 추천합니다. 송파구 마천 이동 주민자치회가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나무 심기 앱 온트리를 개발했습니다. 송파구가 송파둘레길 탄천길 개통에 따른 특성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뜨거운 여름을 슬기롭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언택트 여름 휴가지를 소개합니다. 송파구의 2021 언택트 관광지는 숲캉스, 숲으로 떠나는 휴가, 바캉스, 박물관으로 떠나는 휴가, 뷰캉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휴가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 속 여행 코스가 주를 이루는데요. 숲캉스는 송파둘레길과 천마치유의 숲을 산책하고 바캉스에서는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뷰캉스는 도심 속 안구정화의 최적지인 석촌호수입니다. 계절마다 호수의 다양한 경치와 귀여운 오리떼와 물고기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는 더위와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있는 시기이지만 송파구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천 이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7월 29일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총회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2021년 주민자치회 활동 영상 보고와 유공구민 표창장 수여, 2022년 자치계획 투표 결과 및 선정 의제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도 안전하고 성숙한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나무 심기 앱 온트리를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나무를 켜다, 나무 심기를 지속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온트리는 이용자가 녹색 생활을 실천하고 활동 사진을 앱에 기록하여 점수를 쌓으면 송파구에서 내 명패가 달린 내 나무를 실제로 심어주는 사업인데요. 이달부터 다운받을 수 있으며 추후 목표 달성자 100명에게 100여 그루의 나무 식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파구는 50년 만에 새롭게 조성된 탄천길에 주민 및 관광객들이 웰빙과 건강이 결합된 도보 관광을 할 수 있는 특성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는데요. 주민의 건강과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서 생태 환경 보전 구역에서 주민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특성화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송파구가 구민 대표로서 구의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홍보할 제2회 송파구민 모델을 선발합니다. 송파를 사랑하면서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송파를 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송파구민 또는 송파 소재 직장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송파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함께 사진 5매, 자기소개 영상 30초 이내에 한부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확인하거나 홍보 담당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를 대표하여 주요 소식과 정책을 알리는 뜻깊은 활동을 하고 싶으신 구민분들께서는 꼭 지원해보세요. 이상으로 송파TV 8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